20kg이라고 했어요. 20kg. 그 메탄이 20kg이잖아요. 20kg 메모리인지 이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자, 20kg은 2만 그램이에요. 그죠? 2만 그램이고 얘 분자량이 16g. 했더니 몰이 1250 몰. 몰이에요. 1250몰. 그럼 아까 얘하고 곱해지면 메탄이 연소할 때 나오는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위 하나하나를 없앤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 단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책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 듣고 책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재하중은 이제 화재하중을 구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연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걸로 환산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 네. 건축방정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네, 이런 개념. TNT도 마찬가지로. TNT는 1120일 거예요, 아마.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예, TNT 1kg이 1120kcal 열량을 내는데 이걸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수치는 1몰일 때예요. 예, 1몰. 그러니까 요 실제 20kg 몰을 곱해 줘야지 실제 20kg이 연소가 됐을 때 총 발열량이 나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좀 그러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지 말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계산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냐면 나머지 책, 그러니까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런 계산들은 그때 안 해보시면 나중에 또 유도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산이 있으면 좀 더 그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확산연소를 해야 될 차례지요. 확산연소. 자, 23페이지거든요. 23페이지. 확산연소.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불꽃연소, 자결연소, 뭐 표면화재, 신부화재. 와 마찬가지로 대별되는 개념이 이제 그 확산연소와 예원한연소라는 건데요. 이렇게 얘네들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소하고 뭐 화재하고 이렇게 있어서 말이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가 연소 과정에서 흡열분해 혼합 연소 배출 요런 애들은 요러한 과정을 연소를 거친다는 거고요. 얘는 흡열, 분해, 바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연소 생산물의 특징. 이쪽은 연소 생산물이고, 이쪽은 분해 생성물이고. 그래서 이 차이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뭐 CO2가 많고 CO가 많고 연기가 크고 작고 뭐 어떤 게 유독성이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틀을 잡아가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템 따로 나오고 요 아이템 따로 나오고 그래서 별게 다른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확산연소 확산연소라고 하면 확산 뭐가 이렇게 그 퍼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확산연소는요. 퍼져 나간다는 건데, 이거 그림부터 좀 그리고. 얘가 이제 반응할게. 확산연소를 그림으로 딱 그린 거예요. 자, 확산연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나와 있는 거. 자, 일반적인 화재 형태의 대부분은 확산연소이며, 확산연소죠? 일반적이니까 가스 화재, 건물 화재, 뭐 목재 화재 이런 것들은 다 확산연소이고, 이 확산연소는 자령으로 화염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화염 전파가 안 되고, 그리고 2번. 개요 2번이 좀 중요한데요. 피기 법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반응에 의해 농도가 제로 쪽으로 되는 화연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피기라는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이 뭐 제의를 했는지 제안을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빨간 게 가연성 농도, 가연물의 농도겠죠? 얘가 온도. 온도가 되고요. 산소. 산소, 얘가 온도, 연소 생성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화염면이에요. 화염면.